그 지구촌 국제사회라는 그런 입장에서는 중요한 규칙을 위반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국제기구나 이런 데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까지 많았단 말이죠. 그 관련해서 이제 이경복 선생님이 경험도 있으시고 하니까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젠가 그 워싱턴 DC에 계시는 민경욱 전 의원하고 이렇게 화상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민 의원이 지금 미국에 두 군데 카터 재단하고 그다음 또한 군데 그다음 영국의 그한그 비영리 단체가 이 국제 부분에 부정선거에 관한 전문 기관들인데 그 기관들에서 이제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분명히 국제 기관이나 이런 국제적으로 개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선거에 관한 국제 규범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걸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제가 아는 바로는 선거에 관련된 독립적인 선거만 다루는 독립적인 그런 규범은 없고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참정권이라는 것은 기본적 인권이거든요. 기본 그래서 인권. 참정권이 기본적 인권이라는 점에서 첫째는 세계 인권 선언에 규정돼 있고 또 둘째로는 국제인권법에 명시 조항이 있는데 세계인권선언 21조, 세계인권선언 21조에 보면은 그 규정이 있어요. The will of the people, will of the people, 국민들의 뜻은 shall be the basis of the authority of government. basis of the authority of government. 정부가 권위를 갖게 되는 근거는 will of the people, 국민들의 의사다. 아주 너무나 평범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그렇죠. 사실이네요. 국가 권력의 그리고 이, 정당성이란 것은 국민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렇죠. 이 부분이죠. 그리고 this will, 이 의지는 선거로서 표출된다. 그럼 3단 그렇죠? 논법을 따지면은 국가 권력의 정통성과 정당성은 선거에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주 중요한 것. 맞아요. 그것이 그것이 이제 세계 인권 선언의 제21조에 규정되어 있고 21조, 그다음에 21조에 참 있고. 오늘 너무나 당연하지만 한번더 환기하는 거가 이경복 선생님이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참정권이라는 것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기본 인권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국가가 특정 국민을 억압하거나 속여서 참정권을 탈취하는 경우에는 국제사회가 목소리를 높이고 개입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는 거네요. 그렇죠. 유니버설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참정권은. 홍콩에서 중국이 인권 유린을 자행하니까 국제사회가 목소리를 내줬고, 그다음 과거에 우리나라가 군부 독재하에 있을 때 일부 정치인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국제사회가 개입하고 목소리를 내줘서 생명도 구해줬고, 북한 인권 문제에 개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참정권이 심하게 훼손돼 가지고 국내법으로 도저히 상권이 와해가 돼서 해결할 수 없으면 국제사회가 개입하는 것은 정당성과 정통성이 있고 그것은 내정 간섭보다 훨씬 더 상위 가치에 속한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인권이기 때문에, 인권이기 때문에. universal human rights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누려야 될 권리가 침해받기 때문에, 같은 인류로서 당연히 개입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인권선언에 돼 있고, 그 세계인권선언에 따라서 다시 이제 국제 규약으로 된 것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그 ICCPR이라고 그러는데, ICCPR인 것이 이제 그 소위 이야기하는 세계 인권 선언이 있고 또 그와 별개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세계인권선언 정신을 이어받아서 구현화한 거죠. 또 구체적으로. 예. 구체화하신 것이 그렇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야. ICCPR이란 것이 CP. 협약 형태로 있다. Yeah. ICCPR. 예. 그러니까 인권 선언은 그야말로 선언이고, 이 규약은 각 나라가 조인한 거죠. 이 협약이라는 건각 나라가 나는 여기에 가입한 거죠. 이 협약에. 그래서 대한민국도 물론 이 협약에 가입돼 있고, 거기 25조에 요 선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25조에. ICCPR 25조에 내용은 뭐냐면 누구든지 보통 선거, 평등 선거, 그리고 비밀 선거에 의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으며 누구든지 보통 선거, 평등 선거, 비밀 비밀선거. 선거에 의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은 즉 국민이죠.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출이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서도 그 will of the people이 freely 표출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다른 부분에서는 그러면은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위 민주적 절차에 의해야 된다. Democratic process라는 말이 늘 나옵니다. 어느 규약이든 간에. 그러니까 조금 말하면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로 국민들의 뜻이 자유롭게. 표출되는 거죠. 그래서 그 표출로 인해서 국가가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참그 오늘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전문가들이 지적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을 이경복 선생님이 참잘 지적하셨는데, 이제 국제사회가 특정 국가가 부정선거를 자행했을 때 개입하는 것이 내정 간섭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이제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오늘 중요한 것은 참정권은 우리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소지한 기본권이다. 이제 그런 정신 하에서 크게 국제사회가 그런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어떤 약속을 갖고 있습니다. 선언적 의미에서는 세계인권선언 21조가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 그것을 협약형식으로 대한민국 특화입되어 있는 협약 형식이 바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인 ICCPR이고, 그것이 25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이 대법원이나 이런 조직을 통해 가지고 부정선거 문제를 그냥 해결하지 못하고 부정선거를 은폐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약속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위반한 국가가 되고, 그 다음에 세계인권선언 제21조를 위반한 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국제사회, 다르게 하면 다른 국가들이 한국을 그냥 그 일종의 개입에 대한 근거가 될수 있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볼리비아 같은 나라에 국제조사단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법적 근거가 있는 거네요.